김한정 FT 설명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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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 FT 설명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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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노후비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앞서 어제 저녁 뉴스를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금방 한중FTA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한미FTA가 반려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중FTA를 시작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합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농민을 죽이는 말살 정책을 계속 자행한다면 정말 우리 농민들은 그에 응하는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개최됐던 기만적인 한미 FTA 보안대책 설명에 따른 기자회견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민단체 협의를 비롯한 제주농민들과 한미 FTA 회기 비상연석회의 등은 한미 FTA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집회와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농민들이 외침에는 귀를 닫은 채 피해가 불보듯 뻔난 한미 FTA 무엇이 그리 아쉬운 것이 많은지 엄청난 예산을 들어보아야 하는 보안대책을 만들 서면까지 한미 FTA 반려 시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듯 기만적이고 형식의 끝이는 설명회에 한미 FTA 어마어마한 피해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정부와 제도정은 농민의 의견과 외침을 무시한 채 경찰을 동원하면서 설명회장에 들어가려는 농민들을 힘으로 저지하며 진입을 막은 데 이어 농민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등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써야 할 공권력을 엉뚱하게도 농민들을 잡아가는 만행을 저지했다. 제주경찰청장은 공권력을 남용을 저지른 책임자 처벌된 농민은 물론 도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설명회는 한미 FTA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억지 논리를 펴는 자리인 만큼 농민을 무시하는 전국 순회 지역 설명회를 즉각 중단하고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도정은 농민단체장들에게 휴대폰 문자까지 보내며 참석을 독려해놓고 막상 방청을 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고 연행까지 해가며 공무원과 농협 직원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은 요식행위로서 행정처리만을 하겠다는 기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만적이고 오만적인 설명회를 개최한 정부와 농민을 우려한 제주도정은 울부짖는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제주도정이 이러한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철저히 농업을 포기하고 대규모 사업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농민을 기만해 한미 FTA를 핑계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 농민들은 농민과 국민을 우롱하며 기만적인 설명에 따위나 진행하면서 한미 FTA를 강행한다면 농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물론 금년도 총선과 대선에서 MB 정부와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2년 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농민단체협의회 회의입니다.